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과잉 진료라기보다는 환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제도 이제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아, 충치는 어제나 일요일이었죠? 거짓말이네. 자, 금요일날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날인데, 이제 충치는 작은데, 굉장히 선생님이 일부러 많이 판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약간 이제 컴플레인이란 말은 영어지만, 약간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치료한 걸 보니까 너무 잘돼 있었어요. 정말 100점짜리. 제가, 뭐랄까, 와. 나도 이렇게 좀 해봤으면 할 정도로 그 사실 아말감이란 보험되는 재료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정성을 쏟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정성 쏟게 하셔가지고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아 이거를 뭐 이렇게 말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예를 충치가 있으면요 위에서부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작게 시작해요. 근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사다리꼴로 가고 그리고 그 밑에서는 좀더 이렇게 더 넓게. 넓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파야 될 때는요, 여기 볼게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겠지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요, 충치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파내려면요, 이렇게 파내는 게 아니고, 밑으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야죠. 갱도 내려가듯이.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파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더 넓게, 넓게 이만큼을 파야 돼요. 위에서 볼게요. 제가 잘 그릴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빨갛게, 요렇게 넓게 파내야 요 밑에까지 다 파내거든요. 그러면 환자들 중에서는, 아, 이게 전만 했는데 말이야. 퉁치는. 왜 이렇게 동그랗게 넓게 파요? 그래서 오해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실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 이건 인네이 프랩 같은데 요렇게 완전히 뭐랄까 이렇게 넓게 파지게 돼요. 사실은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넓게 파게 되거든요. 그럼 환자들은 오해를 하세요. 왜 작은데 많이 파요? 그래서 한번 예 이런 걸 볼게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면 보여야 됩니다. 어때요? 여기 물론 여기가 깨져 있고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조그맣죠? 전만하네요. 이거 전만해. 아 이거 파면 과잉 진료네.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나요? 주변이 어두우면, 이렇게 주변도 어두우면 뭔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까 거기입니다. 이만큼 넓은 거 보이시죠? 아까의 모습은 이거고요. 여길 파는 겁니다. 그럼 환자들 중에서, 아니, 이거 조그만 점인데, 만약에 이 파인 모습을 못 봤다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판 다음에 이제 금이나, 레진이나 금이든 이렇게 메워야 되거든요. 그럼 환자는 이 메워진 것만 보니까, 아니, 전만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팠어요?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그 밑으로 이렇게 바닥은 넓다는 거죠. 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제가 뭐라고 해서 약간 어두운 부분이 문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어두운 부분을 파봤습니다. 다판건 아니고 일단 초입, 입구만 여기 보세요. 이만, 사실 이거 이만큼 더 까, 이만큼 더 깎아, 이만큼을 다 깎아내야 돼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깎아내요?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또 이런 거 볼까요? 요건 어때요? 옆에 조그맣게 보이죠? 그럼 사람들 중에 조그만데 얼만큼 팔라고요? 자, 파봤어요. 다판 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때요? 이만큼을 봐야 되거든요. 아직도 더 제거를 하게 되면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금리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다 파야 되고요.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팠어요가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많다는 거죠. 실제 보이는 충치실. 자, 여기 보면 조금 있고, 아, 별로 심해 보이진 않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경우는 파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파진 않고요. 정지구식과 헷갈릴 때는 이런 부위들을 제가 이걸 찔러봅니다. 이게 찔러봐요. 찔러보고. 그랬을 때 들어간다면 저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익스플로러라고요. 이걸 한번 찔러봐요. 참침을 했을 때 쑥쑥 들어가면 약 들어간다는 의미지만 0.5mm 정도란 느낌?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들어간 느낌이 안 들었는데 들어갔을 때쑥 살짝 들어갔다 나올 때도 어렵게 나올 때 그때는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한번 파봤어요. 살짝 어때요? 살짝 일단 파봤는데 어때요? 여기 아직도 여전히 깊죠? 그래서 여기는 더 파야 될 것이고요. 아직도 그리고 여기도 더 깨끗이 해야 될 거고요. 보시면 어떠세요?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런 데를 훨씬 더 깨끗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보다는 좀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걸 이제 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 하면 안 되겠죠? 더 넓게 파야 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은 사실 폭이 1mm 이상은 이런 식으로 폭 1mm 이상은 이렇게 확보가 1mm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팠다. 그럼 한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넓게. 그래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파여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요렇게 파는 게 아니라 더 넓게 파야 금이나 이건 금리를 들어가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야, 여기 보겠습니다.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예요? 충치 없어 보이는데. 에이, 이거 정지구식이네.
이거 봐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는 전 절대 안 팝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뭔가 어두운 부위가 있으면 문제라 그랬죠. 여기 볼까요? 요 부위가 느낌이 오시지 뭐 여기가 특히 유독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꼭 판다고 그랬죠. 자, 한번 파봤습니다. 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 부위를 팠는데 이렇게 넓어진 게 요건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넓어진 게 보이시나요? 이걸 이제 더 파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어땠어요? 요렇게 있던 건데 볼게요, 한번. 자. 어떠세요? 이렇게 돼 있죠? 없어 보이죠? 근데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어둡다 그랬죠? 선생님, 아니, 근데 이게 머리카락 참 얇은데,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하려면 이걸 다 파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지 모르겠죠? 여기 보이죠? 이걸 다 파내면, 때울 때는 어떻게 될까? 여기만 때워도 이만해지겠죠? 그럼 환자 입장에서, 아니, 작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파셨지? 그렇게 되겠죠? 또 이건 어떨까요? 이건 출치가 솔직히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죠? 근데 제가 힌트가 뭐랬지? 어두우면 안 된다고. 이건 뭐 거의 진짜 엄청 확대한 거죠? 자. 봤을 때, 여기 조금, 에이,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괜찮다고 그랬죠? 이런 거는 뭐죠? 변연 누출, 뭐죠? 레진하고 요 사이 경계부분 이런 건 더러운 게낀 거니까 괜찮아. 이것 때문에 한게 아니고요. 사실 안 보이, 요것 때문에 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요 조그만 거. 여기다 바늘을 넣었더니 쑥다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뭐라 할까? 저는 솔직히 이걸 갖다가 초코 우식이라고 제 스스로 명칭을 정했어요. 그리고 여기만 검은 게 아니고, 어때요? 여기도 좀 검은 느낌 드시죠? 뭐냐면 초콜릿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유독 이게 많으세요. 특히 여학생 위주로. 그래서 한번 파봤어요. 어때요? 아까와는 어때요? 느낌이 전혀 다르죠. 아까는 충치가 어딨나요? 아, 여기 까만 거 까만 거? 아, 이거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기를 해야죠. 자, 어때요? 여기는 안 팠습니다.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죠. 충치가 어때요? 벌써 이만큼 넓어지죠.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보이지도 않던 충치를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파셨어요? 사실 이거 더 파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여기까지 찾게 하려면 이만큼은 없애야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뭐 진짜 한 2, 30배가 커진 거죠. 오해하기. 그러니까 충치는요, 위에서는 점이라도, 점이, 이렇게, 위에서는 이렇게 점이라고 하더라도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넓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넓게 파야 되는데 환자는 이해를 못 하시고, 혹시 일부러 팠나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로 이렇게 찍까죠. 아, 그러면 이렇게만 파고 끝나나요? 머리카락만큼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실제로 파보겠습니다. 실제로 파보면 보세요. 엄청 넓죠? 지금 아까 이게 이 충치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일자로. 아, 이거 요것만 메우면 되는데 아니죠. 팠더니 이렇게 넓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시작이죠. 여기 더 퍼져 있으니까 이만큼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파야 제이 손마디만큼. 요 폭만큼은 더 요렇게 파야 요렇게는 더 파야 완전히 제거돼. 실제로는 거의 절반 이상을 파게 되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는 거죠, 충치가. 그래서 아까 그 실만한 게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또자 여기서 여긴 충치가 어디니까 이걸 팠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안 판다 그랬죠? 이렇게 긁어보면 돼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긁어봤거든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어디를 팠냐면요,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보다는 누런데 예를 들어서 잘안 보실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어두워요. 물론 화면상으로야 잘 보이지만 여기가 다른 데보다도 훨씬 어두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집중하기로 파기로 했죠. 그럼 사실 환자 입장에서 아, 뭐 여기 까만 점 요런 거 에이 이거 사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요 부위가 같이 좀 어둡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판 거예요. 자, 이렇게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자, 볼게요. 요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여기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대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파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충치가 심하다는 거죠.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말이야. 아까 여기 점점 조금 있고, 뭐 하얀 거 때운 거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나중에 때우게 되면 제가 뭔가 보험이든 금이든 때우게 되면 레진 때문에 이만큼 커지겠죠? 엄지만해지겠죠?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파셨지? 이렇게 되겠죠? 오해를 이런 데서 하신 거예요. 충치의 특성은 이렇게 보이시겠죠?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넓어져요.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넓어지는데 환자들은 그걸 오해를 하세요. 이게 일부러 선생님께서 많이 봤나. 그래서 이걸 파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위로 올려 파야 돼요. 이걸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이렇게 다 파야 이 밑에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위에만 조금 제거해서는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여기 쪽으로 덮어야 돼요. 이 보이는 것보다도 실제로는
조금 더 넓게 파줘야 1mm 정도 더, 0.5mm 정도 더 파줘야 이걸 더 깨끗이 제거할 수 있으세요. 자, 여기는 충치가 어디 있을까요? 별로 없다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꼭 까매야 충치 아니죠. 여기는 색조가 좋은데 어느 날 여기 가서 색조가 갑자기 확 죽죠. 그래서 파괴되면, 일단 파괴되면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건 조금 파는 것 같은데 아니죠. 이때 파괴되면 여기서 다 파괴돼요. 또 제거를 해야 보이는 입구만 찍은 거예요. 사실은 제거를 하려면 이만큼이 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아까 하기 전에 네가 있다고 해서 팠는데 아니 뭐 조금 있을 듯말 듯해서 여기만 팔줄 알았더니 어떻게 여기까지 다 없애냐가 되겠죠. 그래서 환자는 오해를 하세요. 아니 너 금리하려고 이렇게 많이 판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사실 과잉 치료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이렇게 환자들의 오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충치가 전만하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 바늘로 찔러 보면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바늘로 찔러 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럼 여기 깊구나 해서 제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파는 거는 이 위에 전만 파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충치까지 완전히 제거하려면 요 위에까지 두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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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갈아야 이거 핸드피스라 그러는데 그런 고속 그 절삭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뼈를 다 갈아내야 이 바닥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환자들은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제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럼 환자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점이었는데 왜 이렇게 크게 자냐가 되겠죠?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충치는 위에서 보는 것보다는 밑에가 몇십 배가 더 넓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 점은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건 과잉진료와는 다름이 없, 다르, 다르, 어, 다른 문제라는 거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치과 선생님들한테 유리한 방송을 했네요. 그냥 가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취지는 과잉 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오해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환자들이 신경을 쓴다면 오히려 그건 환자한테도 손해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은 치과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환자들도 불필요한 것 때문에 오해하거나 신경 쓰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막을 겸 이번에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점은 위에 점 하나 있어도 사실 바닥은 몇십 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꼭 오해 없기 바랍니다.